최근 안양시가 안양천 주변 나무와 풀들을 베어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천 범람을 막는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냈다는데 환경단체는 생물들의 환경기능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천 산책로 주변 나무들이 밑동만 남은 채 잘려나갔습니다. 20년은 좋게 넘은 제법 굵은 나무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천뚝 주변도 황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목으로 울창했던 하천 주변은 마치 농사를 짓기 직전 모습처럼 갈아엎어져 생명력 없는 잔가지들만 나뒹굽니다. 안양시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하천 정비 사업의 결과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피해로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면서 하천 통수 면적을 확보해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기는 안 좋죠. 시각적으로 사실. 그대로 좀 풍성하게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되어 좀 이곳에서 개나리 진단에 노란 걸 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다가 어머 왜 비었지? 또 어처구니 없는 건 범람 때문에 비었다. 그건 좀 너무 비약을 했는데.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와 지역 환경단체는 하천의 환경기능은 무시한 채 치수만 고려한 독단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와 전문 지식 없이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하천 관리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안양시장은 안양천과 삼성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한 무차별적인 나무 벌목을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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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의왕시가 재해 예방이라는 같은 이유로 안양천 주변 대나무를 베어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나무의 단단한 뿌리가 토양 유실을 막아 오히려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강력한 비판에 사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재해 예방적인 측면 외에 생태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하천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올바른 하천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그 방안에 의해서 그 누가 오더라도 하천은 관리가 돼야만이 안정적이고 생태적이고 치수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균형 있게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천 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어진 풀과 나무들을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